니콘 D5300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콘의 보급형 DSLR로서 한 개의 메인 다이얼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뭐냐 아쉽지만 상판에 동영상 녹화 버튼, 인포 버튼, 노출 보정 버튼, 라이브 드래버, 촬영 모드 다이얼, 그리고 I 버튼, AL, AFL, 락 버튼, 재생, 멀티 셀렉터, 확대 축소와 메뉴 버튼, 메뉴, 그리고 측면에 플래시 팝업, 펑션, 드라이브 모드 레버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니콘 보급형 DSLR보다는 한층 향상된 조작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을 최근 설정 메뉴로 데려오기 때문에 보다 빠른 형태의 조작이 가능하겠고요. 인포메이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현재 촬영 정보를 나타내고 있을 때 I 버튼을 누르고 멀티셀렉터를 이용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 아까 펑션 버튼에다가 여러 가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메뉴 사용자 설정 메뉴에 조작에 들어가 보면 펑션 메뉴에 뭐 감도라든가 화이트 밸런스, 뭐 브라켓팅, 와이파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현재 정보 표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돌려서 이용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니콘 DSLR보다는 약간의 변화된 조작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폭 향상된 좋은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